이전에 있던 이전 에피소드에서 만들어뒀던 사이클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좀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덱스 TS 만한 게 놓고 소스 폴드에 있던 것들은 다 지웠고 다 지웠습니다. 인덱스 TS 파일 내에서도 아무것도 없이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클로스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씩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하고 다음에 메인입니다. 다음에 소시즈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 소시즈가 들어왔으니까 리턴하고 리턴 싱크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소스를 받아서 싱크를 내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죠? 일단 데이터 타입은 그냥 any로 두죠. any로 두고 그리고 여기에는 콘스트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싱크즈라고. 싱크즈에는 지금 DOM이니까 DOM을 다루는 걸 할게요. DOM 외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소스를 받아서 싱크를 내보내는 거, 그죠? 그리고 run 해야 되겠죠. run해서 여기 이름이 메인이잖아요. 메인이고 그리고 요 녀석을 요 메인과 사람 사이를 중계해야 될 드라이버에서 되겠죠. 그 드라이버는 뭐였나요? 오브젝트였잖아요. 오브젝트를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하나만 make DOM driver. 요 이제 화면을 담당하는 거예요. 샵 어딨나? 샵 버튼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의 드라이버만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형식입니다. 얘가 드라이버 역할이 되는 거고, 그죠? 얘가 컴퓨터 역할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은 밖에 있는 거고, 그죠? 얘는 사람과 컴퓨터 사이 중계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소스로 넣어주고, 그죠? 그리고 이 메인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이것을 다시 사람에게 또 보내주고 하는 게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쪽에서 이제 중간 역할하고 있는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 대화하는 수단인 이제 모니터죠. 모니터의 화면 그 중에서도 HTML 페이지 그걸 다루는 드라이버를 지금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쓰기 위해서는 가져와야 되겠죠.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import에서 XS 가져옵니다. from extreme 이거 그리고 런을 가져야겠죠. 런입니다. 런은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작이 되죠. 요 부분이 들어야 되는 거죠. 런 가져오고 그리고 make DOM driver도 가져야겠죠. 요 녀석도 가져야겠습니다. import DOM driver 얘는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얘가 있는 곳은 마찬가지 at cycle.dom입니다. 삼총사예요 얘들아. 런하고 dom하고 extreme 되게 이제 컴퓨터 화면 HTML 페이지를 다루는 것은 얘예요. DOM 드라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웹과 관련된 뭐 어쨌거나 컴퓨터 화면과 관련되는 것들은 이것을 가져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은 이제 위에 있는 것이 메인이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어쨌거나 지금도 이걸 굳이 보면은 내용은 없을 겁니다. 로클로스트 볼까요? 로클로스트 예.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넣어줬잖아요. 로컬 호스트 8000번이었던가요? 8000번 사이클랩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제 뭔가 보여주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뭘 얘기다 이제 넣어줄까요? 우리 넣어줘야 될 게 체크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체크박스인데 체크박스를 넣어주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형태를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셨냐 하니까 널 넣어줘야 될 게 아니라 뭔가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지우고 그리고 한칸 건너뛰고 이것도 이렇게 빼놓고 그리고 DOM 앞에 DOM까지 갔습니다. X니까 OVER 다음에 PULSE를 넣죠. OVER는
그 RxJS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벤트를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로 구성된 스트림을 구성하는 것이 OVE입니다. 원소가 하나인 집합이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여기다 맵을 하나 넣어줄까요? 맵해서 이벤트를 받고 이벤트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토글로 하는 게 낫겠네요. 토글 해서 div 이전에 봤던 거 똑같습니다. div는 요 div하고 h1하고는 다 펑션입니다. 펑션인데 요것이 가상의 dom, virtual dom을 만드는 펑션이에요.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div고 그 속에 input element가 있고 input element는 attribute과 type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attribute하고 다음에 type에다 체크박스를 넣어주죠. 그러면은 체크박스로 하는 가상의 어떤 가상의 HTML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뭐 토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paragraph 단어 넣어줄 수가 있죠. p는 paragraph이죠, 그죠? 토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토글된 상태이면은 on 아니면은 off 이렇게 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return sync 해주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뭔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div하고 input하고 p하고 지금 빨간색으로 떴잖아요. 이거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HTML과 관련되는 거라서 cycle dom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이 지금 세 가지죠. div하고 그리고 input하고 그리고 p하고 그죠? 이 세 개를 가져오니까 세 개 다 error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있던 null 자리에다가 요걸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observable access dot of에다가 false에서 하나의 이벤트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를 넣어줘서 그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map 요 이벤트는 지금 이제 여기 토글되는 false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false가 들어가 있고 다음에 이 false 값을 통해서 요 p는 여기 false가 되죠. 따라서 여기 of가 표시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화면에 나타나도록 구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싱크되고 이 싱크가 이제 make dom driver가 받았어. 얘가 이 싱크를 받아서 여기 루트 자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루트 자리는 여기 있는 이 루트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죠, 그죠? 얘를 빼내고 여기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좀 전에 작성했던 요 내용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볼까요? 이렇게 됐죠. 클릭하면은 더가 되고. 그런데 보시면은 밑에 건 글자가 좀 안 바뀌고 있어요. 글자가 왜 안 바뀔까요? 이거는 되는데 이 글자가 지금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왜 글자가 안 바뀌는 건지. 여러분 RxJS 지금 공부하고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공부했던 기초를 해서 왜 안 바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인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한 번의 이벤트가 날아간 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이벤트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계속해서 이벤트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거, 외부로부터 입력받는 건 소스잖아요. 그죠? 소스고 소시즈고 그리고 입력받는 수단은 지금 뭘로 받고 있죠? 돔을 받죠. 그러니까 돔을 넣었을 겁니다. 그죠? 돔 외에 다른 방식도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다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돔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죠? 인풋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인풋이잖아요. 그죠? 이건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입니다. HTML의 돔 바로 그 돔이에요. 그죠? 이 돔에서 이걸 받는 겁니다. 인풋을 받는 겁니다. 그죠? 인풋을 셀렉터 선택을 한 거죠. 셀렉한 다음에 여기 스타이즈 이벤트 체인지 이벤트에 대해서 이것을 맵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받아서 이벤트 하게 체크
이벤트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벤트 발생할 때마다 이 타겟 이 타겟은 뭐예요? 이 인풋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풋에 체크 표시를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아무것도 안 떠요. 왜 아무것도 안 뜰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논리적으로 다 맞춰진 것 같은데 안 되죠. 이유가 있겠죠. 왜 안 될까요? 그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였나요? 그림 보면은 이 소스가 들어가고 싱크가 나오고 싱크가 나와서 화면에 뿌려주고 화면에서 어떤 사용자의 입력이 있으면은 그것이 다시 소스가 돼서 또 메인으로 들어가고 그죠? 그 체크 지금은 체크박스니까 클릭하면은 체크박스가 이렇게 클릭한 상태였다고 하면은 클릭이 해제된 상태로 될 거고 그건 익스트라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클릭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벤트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얘가 지금 상태가 클릭이 돼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생각한 다음에 바꿔서 다시 이렇게 싱크로해서 나오면은 드라이브가 다시 체크를 지워버리죠. 그죠? 체크 지워진 상태에서 또 클릭을 했다. 그럼 클릭했다는 걸 또 보내주면은 메인에서 보니까 지금 이번에 또 체크 지워진 상태니까 체크를 표시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보내주면은 그러면 또 여기서 드라이브가 받아가지고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죠. 이렇게 끊임없이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거죠. 이 소스가 들어와야지 싱크라는 결과값을 메인이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외부 입장에서는 싱크가 나와줘야 들어와서 뭐 얘기를 해줘야지 소스를 만들어서 준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천재적인 착상 알고리즘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천재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달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뭔가가 지금 사람 입장에서는 컴퓨터가 뭘 해주길 바라야 되고 컴퓨터 입장에서는 사람이 뭔가를 던져줘야 되고 사람이 던져주면 소스가 되고 컴퓨터가 던져주면 싱크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먼저 하나를 줘야지 그걸 받아서 치를 내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컴퓨터라는 거죠. 컴퓨터도 사람이고 둘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데 누구든지 먼저 소스를 만들든지 싱크를 만들든지 누구든지 먼저 하나를 만들어서 싱크 컴퓨터 입장이라면 싱크를 만들든가 사람 입장이라면 소스를 만들든가 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JS 입장에서는 일단 컴퓨터가 먼저 사람한테 뭘 하나 던져주는 걸로 이렇게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죠. 사람이 컴퓨터가 일단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주면 사람이 그걸 보고 또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걸 그렇게 알고리즘을 잡고 있습니다. 잡는 방식이 start with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넣습니다. start with 해서 처음에 false로 시작을 해라.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게 false 값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toggled가 false가 됐죠. false가 돼서 off가 돼서 이 div off인 상태로 이 싱크가 return sync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드라이버가 그걸 받아서 루트에다가 폴스인 형태로서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그걸 보고 폴스인에 내가 클릭해서 트루로 바꿔야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폴스 상태죠. 릴로드에도 폴스 상태로 시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클릭하면은 이제 바뀌는 거죠. 자, 클릭하면은 on, off,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죠.